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리터칭. 예. 이 여러분들 그 리터치하는 도구들이 이런 데 종종 들어가 있는데요. 도구들 중에 이렇게 생긴 도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반창고 모양을 띄고 있죠. 이름은 스팟 힐링 브러쉬. 힐링 브러쉬. 힐링 아시죠? 치유를 해주는 거. 힐링. 나 힐링하고 싶어. 힐링 브러쉬. 패치.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씁니다. 기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어도비에서 만든 건데요. 레드 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검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모닥불 켜놓고 고기를 먹다 보면 눈에 불 켜고 막 먹고 있는 거. 옛날에 후레쉬 사진 딱 찍으면 활짝할 때 눈에 빨갛게 보일 때 그때 사람이 실체가 나타나요. 눈에 불을 켜고 먹고 있는 거. 그 눈 부분을 딱 눌러가지고 컬러를 없애버리는 그런 툴이라 요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인데요. 스팟, 패치, 이 두 개만 알아두시면 점 빼기, 주름 펴기, 네, 요거 다 해결됩니다. 가운데는 어중간하네요. 어중간. 일단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팟 힐링 브러쉬. 마우스를 이 화면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본은 원본 보존의 법칙. 원본을 보존해줘야 돼요. 비아카피 컨트롤 J를 눌러서 꼭 4번만 들고 해주세요. 아, 이게 보정 작업한 거야? 예. 리터칭? 아, 그냥 보정이라고 하자. 보정. 저장해야지. 레이어 만들었으니까 저장해야 돼요. 사진관에서도 돈, 이건 좀 비용 내면서 사진 보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뽀샤시 작업 안 했다고 막, 우리 막 고등학생들 막, 아유, 그냥 졸업사진에서 내 거는 포토샵 작업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분의 그림은 건들 게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미인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제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는 줌인, 줌아웃, 컨트롤 제로는 화면 맞춤 보기죠. 컨트롤 1, 1, 실제 크기. 실제 크기 보기죠. 여기 써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1, 실제 크기. 화질이 좋아야 돼요.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눌러가면서도 하기도 하지만요. 자, 이분한테는 뭐 건들 건 없는데요. 여러분 저기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비트맵의 특성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바다일 수도 있고요. 보라색들의 점의 집단일 수도 있어요. 얼굴 고치는 건지 뭘 고치는 건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얼굴이라고 쳐보죠. 예, 얼굴은 안 건들라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스팟 힐링 브러쉬. 여드름? 아니면, 간단한 점? 포인트를 이런 거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브러쉬 모양이 동그랗게 보여집니다. 여기 브러쉬 모양 보이시죠? 브러쉬 모양은 P 옆에 있는 대괄호 열기와 대괄호 닫기를 누르시면 크거나 뿜뿜뿜 하기도 하고요. 작게도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서 더 이상 이분한테는 더 이상 뜯어고칠 게 없는데 이분 자리로 가볼까요? 여러분 좀 화내지 마세요. 죄송해요. 잘 해드릴게요. 4번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 저장은 필수. 빨리 저장하고 여러분 만나요. 자, 스팟 점이라는 뜻입니다. 스팟. 스팟 힐링 브러쉬. 점 단위로 놀아요. 자, 여기 주름을 좀 펴드려야 되겠다. 붓 크기를 좀 크게. 됐어. 터치 한번 해봐. 그래서 들려, 뭐 바뀐 거야? 이게 내가 작업한 거고, 이게 원본이야. 껐다 켰다 한번 보자. 오! 주름 폈어. 주름 폈어. 잠깐 좀, 이런데 하면 안 돼? 이런데 하지 마세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고 제 조카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이, 언두둔. 예. 자, 이렇게 거친지 모르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브러쉬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붓터치, 리터치. 이건 사이즈는 안 건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자체에서 키보드로 하거든요.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로 하기 때문에 이걸 안 씁니다. 하드니스, 딱딱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놓으면 좀 부드러워진대요. 경계가. 딱딱한 붓은 경계가 거칠게 나오지만 하드니스가 떨어져 있는 뭐 대략 이 정도에 놓고 한번 봐볼게요. 네, 그 정도에 맞춰놓고 붓 크기는 봐서 이게 전으로 잠깐 굳이 지울 것까지는 없는데 컨트롤 J 예, 4번 좀 크게 해놓고 한번 약간 누를 때 그 검은 느낌 보이시나요? 요거만큼 가운데는 강력하게 경계부는 좀 뿌옇게 좀 작게 놓고 한번 해봐. 그래 됐다 그만해도 되겠어. 여기도 문제다. 요건 남겨놔봐. 아니 하자. 아 이거는 남겨놓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특별히 건들고 싶진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치료를 해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욕먹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건 뭐니? 죄송해요. 여기는 살려줘야 돼. 너무 과다한 터치는 안 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Z, 컨트롤 Z, Z, Z. 그래, 그만 건드려. 네, 리터치. 자꾸 손을 댄다고 해서 리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어? 예. 다음에는 패치입니다. 패치. 패치는 뭘까요? 범위가 너무 많을 때. 그걸 떼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인물에다가 쓰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패치. 꼬맨다는 뜻이 있어요. 패치. 예, 프로그램 패치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패치. 패치는 뭐 하는 거야? 건들 게 없어. 건들 게 없는데 너 아까 어떻게 했니? 스팟 힐링 브러쉬 이걸 갖고 하나씩 눌렀죠? 그럼 날 쓰지 그랬냐? 왜요? 자, 일단 모양부터 잘 보세요. 모양은 선택 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요, 범위를 올가미 도구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자, 선생님, 죄송한데요. 요 부분은요, 이런 것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범위를 정해놓고, 이 부분을요, 요런 것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 요 부분을요, 요런 것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욕먹습니다. 너 장난하냐? 숲? 아니, 저기 작업을 하는 거 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 하늘에 보면 우리나라 전기줄 많지 않아요? 사진을 잘 찍었는데, 전기줄. 아니면 굳이 여기서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라고 쳐볼게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좀 해주이소.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좀 해주이소. 사투리를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네, 한 방에 끝나요. 자, 그리고 알아두실 거. 이렇게 하고 이 모습을 잠깐 보세요. 뭐 같이 보이죠? 선택 도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D, 다시 해봐. 예? 네? 아니, 다 해놨는데요. 자, 아까 그 여자분 좀 죄송한데.
쌍꺼풀이 없게 해드리면 안 되겠네요. 예, 어쨌든 여기 선택 도구 중에 여러분이 가장 친한 도구를 하나 고르신 다음에 나 얘요. 예. 배도값 1 정도 줄까? 안쪽 바깥쪽? 예, 그 약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간만 주마. 예, 약간 줄게. 자, 이게 잘못 건들면 너무나 죄송한 일이 있을까봐 제가 이거 해상도 높은 사진입니다. 예, 다 있어요. 아, 땡큐. 고마워. 아이, 이제 얘한테 부탁하는 걸 진짜 몰랐네. 이 부분을요, 이렇게 좀 해주이소. 자, 전후. 너무 좀 깊이 패인 입가의 주름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근데 단 깨끗한 데에 던져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네, 너무 과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은 뭐 충분합니다. 근데 땅구멍 막 보이시죠? 일단 아까 그 점 메꾸고 간격 메꾸는 부분은 방금 전에 보신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해주이소. 뭘 해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이거 해주이소. 고마워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하던가. 좀 뿌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나 이걸 아예 그냥, 아유, 너 손 잘 쓴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좀 해주이소. 예, 이게 좀 자연 그대로 보이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네, 어때요? 느낌 괜찮죠? 자, 피부로 가볼게요. 인물. 아까 이분의 이미지는 너무나 깨끗하죠. 모공이, 땅구멍이 거의 없이 보이죠. 이분은 너무 미세하지 않아요. 자, 여기 도구는 다 끝났습니다. 도구는 끝났고, 얘 아니면 얘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패치 아니면 스팟 힐링 브러시. 오케이. 요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요거. 자, 연장 한번 꺼내봐. 저기 손님이, 뭐 하신대요? 저 땅구멍 좀 물로 메운 듯이 채워달래요. 여기 잘 봐주세요. 뾰족한 애랑 둥근 애. 손가락. 얘는 안 씁니다, 요즘은.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예. 블러. 블러라는 거는 이제 물에 뿌옇게 부른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샤페는 약간 이거 두 가지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흐리멍텅하게 하고 하나는 샤픈 약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줘요. 그래서 여기 블러를 보통 많이 씁니다. 블러툴 역시 브러쉬 모양을 띄고 있어요. 자, 오파서티는 어떻게 되지? 스트렝트라고 해요. 그냥 강도라고 생각하시고 0 아니면 9, 90%? 100 아니면 0? 잠깐만, 어디, 왜, 잠시만요. 화면 좀 가리,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봐. 탭키. 탭키를 누르면서 작업을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아까 뭐 했냐? 잠깐만. 눈 부분 주의하고. 그래. 그 어린아이의 모공처럼 땅구멍이 거의 없이 내가 해줄 테니까 이런데 주의하고 부크기 좀 작게 대괄호 닫기 열기. 아니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나올 필요는 굳이 없는데 이걸 블러라고 합니다. 블러 여러분 막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리터치 한다고 해요. 리터치. 사진 보정. 자, 이쪽 좀 크게 해줘봐. 아, 크게. 입가는 건들지 마. 내가 선택도구 안 쓰게 해줘. 아, 네.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선택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가 확연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거칠죠? 근데 이 자연스러운 부분도 이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축소해서 아니 축소해서 브러쉬를 크게 놓으면 되지. 그러게. 이건 좀 작게 하고 눈썹 건드면 안 된다. 흐리멍텅해서요. 자, 됐다. 됐어요? 왜 이쪽은 안 해주세요? 아, 대금을 절반만 받았거든요. 자, 오! 선아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오, 예. 아, 네. 입금해 주시면 이쪽 해드릴게요. 자, 해서 절반에 아수라 백자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이걸로 다 주름도 뭉개면 이걸로 해도 되겠네? 아, 이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터치. 탭키는 꼭 누르면서 하셔야 돼요. 스트렝트입니다. 스트렝트. 50%, 80%, 땡 100%. 100이라고 쳐도 되는데. 붓 크기는 웅웅웅웅. 예. 눈 부분은 건드면 안 돼요. 그런데는 흐리멍텅해지니까. 자, 마지막 히든카드? 아닙니다. 샤펜. 샤펜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건드는데, 이 샤펜은요, 보석, 아니면 동전, 약간 흐리멍, 반대예요. 뿌연 것 같은 느낌을 강렬한 질감을 좀 살려줘요. 약하게 줘야 되는 게 이 샤펜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건들 때는 없는데, 자, 좀 붓을 좀 느린 다음에, 스트렝트 제일 중요해요. 얘는 약하게 줘요, 오히려. 3. 슬쩍만 터치해. 그만해. 됐다. 눈썹 조금 선명하게 보이시게 봐. 그만해. 됐어요? 그만. 어허. 자, 눈만 잘까 볼까? 레이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편집하는 중 밑에 건 원본 껐다 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느껴지나요? 눈빛이 살아있는데? 컨트롤 J. 이 샤펜은요, 이 샤펜,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스크래치 붓건 아시죠? 동전으로 막 긁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나와서 너무 강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약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4번 만들 거니까. 땡, 100%. 뭐니? 뭐, 꽝이지? 꽝인데요. 꽝이요, 꽝. 꽝.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차이는 좀 못 느껴질 수 있는데, 원본과 4번의 어떤 차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지금에서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고요. 턱 깎기. 웃게 하기. 이어질게요. 자, 그 전에 브러쉬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브러쉬. 브러쉬.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죠. 이렇게 한다. 뜻으로 나오는데. 붓도 잘 보세요. 붓도 잘 보시면 누르는 브러쉬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하드니스는 거칠게 혹은 부드럽게. 이게 하드니스는 영어에다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가까운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거칠게 나오죠. 누르자마자 나오지 않아요. 붓을 찍고 쭉 그린다고 생각하고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 지금은 흑백이라 그런데 제가 이거랑 같이 쓰는 툴이 아이드로퍼. 예, 아이드로퍼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정식 이름 눈에 본대로 색상을 뽑아내다.
아이 드로퍼 단축키 아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눈에서 온 것 같아요. 아이, 아이, 아이 컨택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컬러 부분을 이게 살색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렇게 뽑고 난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레이어 만들기. 레이어 만들기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N 그리고 뭐 적절한 이름 쓰던가 아니면 N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좀 좋아요.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붙일한 거야? 붙일? 아, 붙일. 브러쉬? 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 하나 중에 피부 색깔이라고 쳐보고요. 예, 뽑으신 다음에 예, 브러쉬로요. 예, 밑에 층에 있죠? 예, 브러쉬 가서 적당한 크기로 놓고 두두두두두두. 예. 너무 세면 안 돼서 오파서티. 여기까지 안 갑니다. 2 누르면 20%. 3하면 30%. 그래서 갈 일 없이 여기를 20% 정도. 그래, 그만. 됐어. 여기는 10% 정도. 그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어떻게 메꿀까 고민했었는데 역시 메이크업이 최고야. 그래. 있을 때 없을 때 내가 껐다 켜볼게요. 그죠? 괜찮다면, 너무 또 세다면 투명도 같은 건 조절해도 되고, 얘에 있는 애를 아래에 있는 애랑 합치는, 예, 합치는 거는 머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병합. 예, 보통 여기다 놓으시고, 컨트롤 영어 단어 E. 예, 3와 4 밑에 있죠? 합치기. 오, 합치면 하나가 되는구나. 예, 레이어는 이런 경우는 그 합치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난데. 근데 이제 컬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컬러는 당연히 있는데 아이드로퍼 영어로 아이 찍고 레이어 만들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꾹 N 그렇지. B 약간 노랗고 막 빨갛고 막 그러네요. 비.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노래. 약하게 2, 20%. 그래. 적당해. 여기는 아이 그 아이드로퍼 스포이드의 단축키가 아이래. 눈에 본 대로. B. 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렇게 색상이 틀리니까 주변에 있는 색깔 가지고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어이구, 이거 보세요. 눈 밑에가 저기 식사를 좀 영양이 조금 부족하셨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뭐 그럼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이 있을 때는 주위에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색깔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야, 이 코 부분이 약간 빨가신 것 같은데 추웠나 봐요. 뭉개는 건 안 했네요. 블러로 뭉개는 거. 아이로 여기 콧잔등을 그렇지 요 정도로 찍어놓고 비 브러쉬의 단축키가 아이비만 하시면 요거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시고 그만 레이어도 안 만들고 했네. 잘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안 만들고도 하는데 이건 모험이에요. 혹시 실패하면 그림을 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미지를 버릴 수가 있어서 레이어 만들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 완전 틀리죠? 컬러도 완전 틀립니다. 자, 누가 오후에 찾아오기로 했는데 그럼 저장해놔야지. 이쪽은 절반 남겨놓고 웃게 하는 거 언제 할 거야? 이 손님이 찍었을 때 잠깐 이 손님도 조금 그냥 하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게 툴 중에 제가 많이 쓰는 툴을 위주로 좀 소개해드렸어요. 블러, 샤펜, 브러쉬.
그 다음에 뭔가 결점 보완해주는 스팟 힐링 브러쉬, 터치만 하면 되는. 뭐로 터치를 하고 있냐? 스팟, 점당이니. 패치. 근데 도구들 중에 여기 도구에 있다가 다른 메뉴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스머지인데요. 스머지는 여러분 의자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앉기 전에 너무나 녹색 페인트가 너무 깨끗해 보여. 아니면 벤치에 앉으려고 하는데 뿌옇게 보여. 손으로 이렇게 쓱 닦지 않아요? 쓱. 이름 물어볼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스머지. 쓱? 이건 뭐지? 쓱? 뭐지? 뭔지 많잖아. 억지로 외라고 한 겁니다. 스머지. 쓱? 뭐지? 이 툴은 여기선 있지만 안 쓰게 됐어요. 이 도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도구는요, 턱을 깎을 때 이 친구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의 강도에 따라 틀려요. 근데 이 도구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야, 안 쓴대. 왜? 이 메뉴, 필터, 리키파이, 단축키가 있을 정도네요. 이게 뭔데요? 이게 액체나 이런 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리키파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무 선택도 하지 말고. 리키파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스머지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창이 떠버리네요. 별도의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이 뜨는데 네가 스머지 맞니? 비슷한데 이름은 틀립니다. 어쨌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여기 창이 별도로 뜨니까 당황하셨죠? 컨트롤 플러스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 창은 어쨌든 최대창에 맞게 밑에 이렇게 빼는 거 있으니까 잡아 빼서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넓게 해야지. 한번 스머징과 뭔가 한번 해봐. 스페이스바는 밀어보는 거예요. 북 크기는 똑같아요. 한번 해봐라. 조금만 이렇게 턱을 좀 깎아봐. 좋았어. 왜 절반만 하니? 대금이 다. 돈 받으려면 좀. 알았어. 코드. 슬쩍이야. 슬쩍. 리터치. 그렇지. 리터치 하는 거야. 확대 한번 해봐. 컨트롤 플러스. 눈썹이 왜 이렇게 찡그렸지? 그냥 얼굴, 본연의 얼굴은 놔두세요. 이 툴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혹시 하다가 실수로 했다. 탑색이. 충청도에서는 탑색이라고 먼지를 불러요.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두가 제일 좋은데 하다가 너무 왜곡을 시켰어요. 요걸로 수습을 해줍니다. 리컨스트럭트. 그래. 거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수습을 해줘요. 좀 크게 해서. 건들지 마, 이거. 내가 조금만 돌게. 너무 이상해. 약간 손, 잘못했던 부분을 좀 다듬어줍니다. 색깔 처리는 못해요. 요 두 개 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재미있는 도구일 뿐. 나머지는 재미있는 도구라 누르지 마시고요. 이 두 개요? 예, 잘 기억해 주시고요. 페이스 툴. 여기에서 멈춰 볼게요. 세 개만 아시면 돼요. 페이스 툴이 뭐지? 저기 얼굴을 인식한대. 그래요? 페이스 툴 눌러볼게요. 잠깐, 이 표시는 뭐지? 코. 아까 어떻게 했어? 입 보이지 않니? 이름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얼굴을 인식해요. 정문 얼굴을. 웃기 좀 해주자. 웃으세요.
아랫입술 인식을 합니다. 윗입술도 약간 인식하고요. 눈? 얘가 인식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눈 좀 크게 좀 해봐. 예, 요런 표시를 보시면서, 왜 절반만 하니? 절반만 해서.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눈꼬리 조금 올려보고. 요 정도. 뭐, 눈꼬리. 눈을 크게 해주네요. 작게도 해주는 것도 있는데, 큰 걸 좀 좋아하고요. 코도, 코 아까 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코평수를 줄여주는 거야. 에이, 아까 잘 잡았어야지. 이걸 페이스툴이라고 합니다. 턱선도 라인이 보통 보이거든요. 양쪽이 대칭이 돼요. 괜히 건드렸네, 아까. 그러게, 예, 스머지보다 더 뛰어난, 이 볼도 약간 양쪽이 대칭돼서, 아, 오른쪽 괜히 건드렸어. 괜찮지? 괜찮네. 괜찮으면 오케이. 자, 이거 괜히 건드렸다. 페이스툴이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눌러야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거는 페이스툴을 먼저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완전 입술인데? 한 방에 끝났네요. 이거 스머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예. 페이스툴만 아셔도 돼요. 그렇구나. 오케이. 손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죄송합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신 분, 제가 저기 포토샵 연습하려고요. 픽사베이에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네. 근데 웃으시면 좀 좋겠네요. 네. 뭐, 또 뭐, 동물 같은 데는 인식을 잘 안 할까요? 자, 동물 그림 역시 비약 카피 한번 해봤고요. 리퀴파이. 페이스? 페이스만 알면 돼. 인식할까? 뭐라고 뜨는데요? 이 이미지는요, 그 페이스툴에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네요. 야, 이건 못하는구나. 얘도 사람 아니야? 사람 얼굴에 특화된 거예요. 그러면 스머지밖에 없네요. 스머지. 이것도 굴려주고. 근데 또 보면서 자려. 자연스럽게. 털끝도 올려주고. 눈? 눈 크기는 어떡한데요? 그냥 안 되는 건 이런 걸로 하는 경우. 얘는 이름이 펑커입니다. 한국에서는 빵꾸라고 하죠. 빵꾸 난 거고 얘는 바람을 부풀어 주는 거예요. 펑크 앤 블라우터. 블라우터? 그래서 확대해서 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블라우터 같은 경우는 부풀어 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부크기 어림없죠. 눈은 강렬하게.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인식을 안 해요. 오므리기는 뭐야? 펑커. 빵꾸, 그렇지. 빵꾸는 조심하세요. 애들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리컨스트럭터를 써야지. 건들지 말랬더니 그냥. 내가 손보게 하네. 포토샵은 아주 참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그만 건들고. 함부로 내가 건들지 말랬지 내가. 이거 건들지 마세요. 꼬입니다. 꼬여. 꼬입니다만. 녹는 느낌 아시죠? 불에 타들어가듯이. 건들지 말랬지 내가. 언두. 컨트롤 Z가 제일 좋아요. 진짜 쓸데없는 것도 있구나. 나머지는 뭐 푸시 레프트 뭐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안 씁니다. 이게 뭘까요? 글쎄요. 뭐 언두 컨트롤 Z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부품 다 보면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쓰는 핸들이라든가 뭐 브레이크 이런 거 쓰는 거니까 오케이 저 입만 했어야 되는데요. 재밌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물 보정, 사진 보정은 많은데 인물 보정, 사물 보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재밌게 쓰이는 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